1960년 경자세. 이것만 잘 쓰면은 운수 대통합니다. 운이 잘 풀려 돈 벌기에 딱 좋은 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 경자생인 지띠분들의 갑진년의 한 해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띠는 돈을 버는 족족 저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물이니 금전운이니 하면 기가 번쩍 뜨이시지요. 네, 경자생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에도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올 한 해는 재물이 넉넉하게 돈 걱정 안 하고 몸이 편안해서 마음고생 안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자생인 1960년생들의 지띠가요, 이 재물운을 높이려면 하반기까지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은 상승세가 아니라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일이 하나씩 둘씩 풀려가고 있지만 하반기에 가면은 안정세에 이르니까 때까지는 좀 재물을 불릴 욕심은 살짝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재물운만 잘 지키면 됩니다. 물론 상반기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금은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25년까지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는 내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재테크에 투자하기보다는 내 가게, 내 사무실에 투자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 새로운 사업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60년 경자생 지띠분들은요, 24년의 마지막 삼재, 날삼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25년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해라는 뜻이지요. 운의 흐름은 약간 굳어서 정적인 편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재물운이 좋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셀 틈이 없거든요. 참고로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운이 활발하면 재물운이 오락가락합니다. 많이 들어오는 만큼 많이 나가니까요. 물론 들어오는 돈이 많고 또 빠져나가는 돈이 적으면은 최고지만 그런 운은 아주 드뭅니다. 갑진년에 조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로 꼽아보면은 문서계약운이에요. 문서계약운. 이 문서계약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은 10년치 운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생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돈거래는 금물, 뒤통수는 조심, 매매는 신중히, 특히 매매와 관련해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중개사를 통해서 동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에 나를 시샘하는 사람이 생기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길 건너 맞은편에 경쟁업체가 들어오거나 사내 정치가 치열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승산이 있습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양보를 하지 마십시오. 행운의 여신이 지띠의 편이니까 욕심을 좀 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을 정도만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조롱을 받고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돈을 모으기에 좋은 해다. 뒤통수를 탁 때리는 사람을 조심해라. 경쟁에서 싸우면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일정할지 또 새로운 사업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양력 1월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서 4월, 이 아직은 발이 조금 묶여있는 형국이에요. 세 장의 갇힌 새와 같은데요. 새로운 업무, 창업, 개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반기, 하반기부터는요, 운이 더 좋아지니까요.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상반기에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요, 최대한 후반 쪽으로 3월을 넘기고 시작을 하십시오. 또 지리와 방향을 보았을 때 동쪽과 북쪽의 행운이 따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3월에 동쪽과 북쪽, 또 지금 하시는 일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변화를 깨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꾸준히 평소대로 경영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매출이 떨어져도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공돈이 소소하게 들어오거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생활비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5월에서 8월을 볼까요? 이 시기는 자오충과 자미원진살이 운을 틀어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전거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남성분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현명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다만 조심하실 것은 거래를 통해서 누가 누명을 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원망을 사고 억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명의를 빌려주시거나 보증을 서시거나 중개를 서는 일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뭔가 쎄하다 싶은 매물은요, 그냥 걸으십시오. 그것 말고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늘렸습니다. 중반기에 문서 계약을 잘해야 하반기에 운도 따라주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와 동행하시고 모쪼록 깔끔하게 마무리하십시오. 9월에서 12월, 드디어 하반기. 안정세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진했던 이유, 매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깨닫습니다.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수익은 더욱 늘어나실 겁니다. 직장인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상사와 직장 동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재활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활이 무엇일까요? 휴식 혹은 인수인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퇴직하셔서 후임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에는 단순 휴식 아니면 승진 때문에 인수인계하실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밑에 직원들이 있다면 일을 맡기고 며칠 쉬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쯤이면 믿음직한 직원이 생기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안부 정도는 요 댓글창을 이용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나이는 언제 운세풀이 해줄까 기다리는 분들 지금 계신데, 지금 연초라서 제가 좀 많이 바쁘지만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많이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